청량산 한티마을 앞 전경입니다. 정면에 장인봉과 얼음 폭포 그리고 자수봉이 보입니다. 한티 때는 이곳에 사시던 분들이 재산이나 봉화로 가서 시장을 보거나 다른 곳에 갈 때 이용하던 길입니다. 현재는 숲이 우거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청량산 청정계곡길이라 불리고 있는데 이정표에는 윗귀실과 천혜수 구간에 해당합니다. 한티제를 넘으면 동쪽에 있는 동안티가 나옵니다. 동안티에서 제산남면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을 천혜수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청량산 북쪽 모습입니다. 탁필봉, 자소봉, 연화봉, 장인봉이 보입니다. 동안티를 지나 한티제목에 올라서면 한티와 서쪽 원리 만리산이 보입니다. 한티는 80년대 초까지 7가구가 살았던 곳입니다. 이 영상은 이곳의 고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큰 마음을 내지 않으면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지요. 한티가 보입니다. 현재는 한 가구만 남아있는데 사람이 살지는 않습니다. 마을에는 현재도 자연에서 나오는 365일 마르지 않는 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모시는 박나무와 돌탑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산송이, 머루, 가래, 칡, 오미자, 고염나무, 두릅, 뽕나무에서 나오는 오디, 야생산딸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